첫 소식입니다. 30년 만에 또 발견된 초고 에너지 우주선. 30년 만에 발견된 초고 에너지 우주선. 과학자들 혼란. 초고 에너지가 뭐죠? 초고 에너지. 초고 에너지 아니에요? 아, 초고 에너지. 초고 에너지가 아니라 현대 물리학으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극단적 초고 에너지 우주선이 포착됐다. 미국 유타주 사막에 입자 검출기 수백 개를 설치해서 고에너지 우주선을 관측하는 텔레스코프 어레이.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터렛 같은 거네. 그 관측하고 연구단은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공격 기능이 없는 터렛을 설치했네. 지구에서 미국에서 입자 검출기 수백 개를 설치를 했는데 이론상 가능한 수치보다 다섯 배나 큰 것으로 뭔가 분석된 것이 나왔다. 일본 신화에 나오는 태양의 여신 이름을 따 아마테라스 입자로 명명한 이 우주선. 2021년에 포착이 됐었다고. 이 입자들은 분석 결과 에너지가 엄청, 아무튼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 엄청 높은 극단적인 초고에너지 우주선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지구가 있으면 지구상에서 이렇게 배회하던 뭔가 엄청난 에너지를 뿜는 그런 비행 물체가 발견이 됐다라는 거지. 우리의 기술로는 만들 수도 없고 그런 어떤 물체 같은 게 이거는 내가 참 그 UFO나 외계인에 대해서 방송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했지만 난 지금 굉장히 좀 회의적이야. 왜냐하면 그런 초고도화된 문명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계인이 지구에 딱히 관심이 없어야지 맞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들한테 미생물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왜 굳이 지구에 그리고 인간에게 관심을 갖겠어? 더 나은 관심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 정도가 된다면. 근데 만약에 얘기를 달리한다면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뭐냐면은 그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한테 뭔가 접근을 하고 우리를 뭐 관리 감독하에 보는 거든 어떤 목적이 됐건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는 우리의 창조주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다고 봐 나는. 그러니까 외계인이 우리한테 관심을 갖는 거는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1도 없는 존재들이거든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는 그 인간의 창조주는 외계인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관심을 표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 한 번씩 관리하러 오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그치. 유튜브 실시간 방송만 봐도 동물을 그 관찰하는 카메라 24시 CCTV로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끔 해놨잖아. 그런 거 같은 거지. 걔네들은 사실
각지 각곳에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걔네들을 관측하고 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잖아. 그런 입장인 거지.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네. 이해가 안 간다. 우주 그 엄청난 거리를 뚫고 지구인들 눈에 안 띄게 클로킹 기술까지 갖출 정도로 엄청나게 고도로 발전한 외계 문명이 정말 있다면 왜 굳이 이먼 지구까지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걸까? 그냥 슥 보고 별로네 싶어서 다시 가는 건가? 나랑 똑같은 생각했네. 내가 이 생각이거든. 관찰인데, 그 관찰이 얘네들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관찰하는 거 아니고서는 달리 이유가 될수 없다. 달리 다른 이유가 필요 없다는 거지.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비커에 넣어놓고 미생물 관찰하듯이 관찰하는 그런 개념인 거고, 클로킹 기술을 왜 써서 대놓고 드러나지 않냐면은 우리의 특성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미 끝났어. 그 특성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외계인이 진짜 대놓고 모습을 드러내면, 인간 사회에 큰 어떤 파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켜야 될 혹은 파괴해야 될그 명분이 자기들한테 있을 텐데, 모습을 드러내는 걸로 인해서 인간 사회에 큰 혼란이 온다면, 안 되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얘네들은 운영자야. 우주의 운영자 같은 애들인 거지. 지구 서버 운영자 같은 거라고 봐야지. 황의조 사건, 여자 측 법률 대리인. 황의조와 피해자 측 메신저 내용 공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 대리인. 양예원 사건 변호했던 분이다. 쓸데없는 정보 같은데. 트위치 스트리머야? 여기서 올리팬스 정보 물어보네. 아, 요즘은 그런 식으로 가는구나. 미모의 스트리머나 BJ가 있으면 올리팬스 하는지 그거에 대해 정보를 물어보고, 올리팬스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알려주고. 올리팬스에선 뭔가 더 헐벗고 있는 그런 걸볼수 있으니까.
올리팬스가 돈이 엄청 되긴 한가 봐요. 그거를 많이 한다고 알고 있어요. 예, 돈 무지하게 번대. 남자는 수요가 없지. 남자는 없어. 아니, 그러니까 남자는 없어. 남자 올리팬스 하는 남자가 어딨어? 남자는 뭐 폰업 그런 데서 하겠지. 채널 파가지고. 나는 별로 생각이 없는데, 나는 그런 거 진짜 싫은데. 수치스럽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나의 그 성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남들한테 보여준다는 게 엄청 수치심이 들것 같고, 그 되게 좀 너무 창피할 것 같은데. 나의 어떤 그런 은밀한 행위를 남한테 보여줘야 되잖아. 속살을 보여주고 이런 걸로 돈을 번다는 거는 솔직한 말로 좀 나는 좀 그래. 존중은 하는데 싫어. 난 애초에 올리팬스나 이런 걸로 돈이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거를 찾는 사람들도 왜 찾는지 모르겠고. 아니, 나는 100억을 벌어도 싫어. 이게 진짜 진심이야. 이게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나 100억을 준다 그래도 난 싫어. 싫지.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 해? 아니, 100억 줘도 난 싫다니까. 100억, 돈이 중요한 게, 이거는 내가 좀 강조할게, 채팅으로. 이건 돈으로 어쩌고 할 문제가 아니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아 진짜 진짜 진지하게 100억도 난 싫은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100억을 준다고 치면은 그뭐 그거를 어떤 하나의 쇼라고 생각하자. 쇼? 여러분들 할 거야? 여러분들은 앵글 자체가 약간 이렇게 돼 있어. 내가 좀그 그림을 그려볼게. 그러니까 카메라 앵글 자체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이게 아 잠깐만 이게 배꼽 너무 크다. 이게 배꼽이야. 이게 배꼽이야. 그 여기가 이제 중요 부위겠지? 여기가 이제 중요 부위야. 여기가 이런 앵글로 뭔 쇼를 해야 돼.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한다고? 100억 주면 할 거야? 얼굴이 알려져.
온리팬스는 얼굴을 다 까야 되잖아. 프로필 사진에 얼굴이 있어야 되잖아. 몸만 나오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지? 너무 장난스럽게 여긴 사람들이 많네. 진지하지가 않구만. 진지한 사람들한테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진지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문제네. 난 진지하게 물어본 거였는데. 넘어갑시다. 아, 사과했구나. 스튜디오 뿌리 거기서 이거 내가 방송에서 이거 아까 처음에 이거 얘기했었어갖고 안 볼라 그랬는데 또 입장을 밝혔구나. 스튜디오 뿌리 여기는 이름을 나중에 바꿔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글로는 충분히 설명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거야 아마. 뭐 나는 소비하는 쪽도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메이플 하는 사람들은 싫을 것 같은데. 워낙 그 페미라는 이름하에 남자를 혐오하는 행동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갖고 좋게 안 넘어갈 것 같다. 이름 아마 바꿀 것 같아. 아무튼 한번 뒤집어 엎어야 끝날 것 같은데 저기는. 아마 그 저 어제 하루 종일 저 페미 논란 이것 때문에 온갖 커뮤니티가 그냥 시끌벅적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넘어가도록 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하는지 모르는 사람 vs 본인 애완견. 이거는 물에 빠진 사람을 모르는 사람을 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사람의 목숨이 강아지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니까 당연히 사람부터 구해야 된다라고 당연히라는 말을 붙일 것 같아. 모르는 사람을 구한다는 쪽은. 그리고 이제 애완견을 구한다라는 거는 나랑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완견은 또 내 반려견 나와 함께한 시간이 있고 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랑 좀 더 친숙한 상대를 구할 것이다. 이건 견이 들어가지만 사람이랑 종이 다르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가족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내 가족을 구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애완견이 아니라 내 가족을 구할 것인가 모르는 사람을 구할 것인가로 본다. 나는 논제를 애완견이 아니라 내 가족과 모르는 사람과 둘 중에 하나를 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아마. 애완견을 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그치? 근데 뭐 누굴 먼저 구하는 것에는 정답이 없어. 근데 이제 그거를 뭐? 개를 구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나는 어떻게 할 거냐고?
나는 모르는 사람을 구할 것 같아. 내가 강아지를 10년을 키웠고 20년을 키웠어도. 사람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 그것도 있지만 그 모르는 사람을 구해주면 이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물에 빠졌을 때 구해줬기 때문에 좀 보상해 줄 것 같아 나한테. 그래서 보상 때문에 모르는 사람을 구할 것이냐? 그건 또 아니지. 보상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겠지만 보상도 있을 수도 있다. 하나 딸려오는 거지 이 사람을 구함으로써 인해서. 이제 결과가 여기는 이제 애완견을 구한 사람들이 더 많네. 여기에 대해서 또 갈드컵이 열렸을 것 같은데. 또 갈드컵이 열렸을 것 같은데. 이것도 봐야 하나 이거. 아 참 누가 더 발언을 선을 안 넘으면서 세게 했을까. 뭐 누가 더 뭔가 잘 꼬집었을까. 또 여기서 갈드컵이 열렸을 것 같은데. 아는 사람 vs 모르는 개도 개를 고 발상의 전환이다. 개를 엄청 좋아하나 보다. 개를 엄청 좋아하나 봐. 아. 와. 아, 개 웃기네 이거. 아니야, 이거는 아는 사람도 당황할 것 같아. 구해줘, 구해줘 하다가 강아지 구한다고? 어? 이렇게 하고 죽을 것 같은데? 구해줘. 구해줘란 말도 안 할 것 같아. 눈빛으로 딱 보내는데, 하는데, 이럴 것 같아. 그 물에 빠진 아는 사람이, 아는 지인이. 놀랄 것 같은데? 갑자기? 당연히 나를 구해줄 줄 알았는데. 아 너무 웃기다. 근데 이건 진짜 이거 너무 웃기다. 레전드다 이거. 나 모르는 개인데 개추 줄게. 근데 이 결과만 봐도 사람들은 자신과의 어떤 그 연결성이 없는 존재보다 그걸 더 중요시하네. 결국은 이건 나한테 뭐가 더 중요한지잖아. 모르는 사람은 나한테 중요하지 않으니까 상관없고. 난 그래도 모르는 사람 구할 것 같은데.
생각이 다 다르구만. 연봉 1억 받는 노가다라고. 이 사람들이 연봉 1억 받는다는 그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그냥 빡세 보이는 일이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 받길래 이렇게 빡센 일을 할까? 한 1억쯤 받지 않을까? 아마 주작일 확률이 높다. 거기다가 과학, 이 틱톡이 붙어 있기 때문에 과학이다. 지금 일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걸 보고 나면 그런 생각은 사라집니다. 엥? 현대사회의 대부분 자동화가 되었지만 추선만큼은 복잡한 작업이 포함되어 다양하고 까다로운 환경에서 진짜 1억 받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걸 이 영상을 렉한 이 사람이 조사를 했을 것 같아. 이거 진짜 1억 받는 일이네. 여기서 이런 나레이션이 나온다? 이거는 무조건 1억이 받는 일일 수가 있다. 이거 연봉 확정이야, 이건. 작동에 전체 자동화가 어려워 사람이 직접 작업해야 하는데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만큼 파도도 맞아야 하고 눈보라도 견뎌야 하며 폭풍 또한 이겨내야 합니다. 기름과 흙먼지는 기본이고 기름은 지열로 인해 20에서 30도가량 달구어진 기름이 뿜어져 나오며 유해가스는 황화수소와 벤젠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나와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기본 15일은 이곳에서 지내야 하며 12시간 교대 근무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얼마 받냐고요? 미국 기준 세전 한 달 700에서 진짜 1억 버네. 희추선에서 일하는 거. 조사했나 보네. 그 영화 아마겟돈에서 그 희추선에서 일하는 그 베네플렉 맞나? 베네플렉이랑 브루스 윌리스랑 희추선에서 일했었잖아. 100년 동안 진행된 수수께끼. 아, 나 이런 거 진짜 싫어. 나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B라고 생각을 해. 왜냐, 손이랑 더 가깝고 거기다가 위에 이렇게 뚜껑이 있는 경우가 있어. 뚜껑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뚜껑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뽑다가 끊길 거를 조금 방해 좀 이렇게 그 도와준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위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딸려 나오면서 어느 정도 약간 중력의 힘을 받아. 약간 무게를 받아. 약간 무게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가 편해. 모양이 올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올곧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B라는 거야. 그냥 더 가깝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A의 목적을 다 압살할 수 있어. B는 더 가깝다는 이유가 있지. 그지? B가 맞아. 이건 딱 투표해 놨으면 될 텐데. A건 B건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B가 맞지. 한 달에 2천을 쓴다고? 이번에 뭐 올라온 건가? 뭔가 약간 화질이 안 좋은 거 보니까 디지털 풍화를 살짝 겪은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거 아닌 거지? 남자가 많이 말랐네.
아무리 키가 173이어도 몸무게 47kg는 진짜 와 걸그룹 몸무게 뺨치네. 장원영급 아니야 이거? 이게 최근이라고? 아 진짜? 최근 아닌 것 같은데? 머리 스타일이 이게 옛날 같은데? 아무튼 뭐 볼까? 아니 이런 걸 하나 봤었거든? 내가 봤던 거랑 다른 것 같긴 해. 이런 거 하나 봤었는데 여자는 집에서 놀고 남자가 힘들게 일하는데 그 남자는 배달 일을 했었고 이 남자는 과일 가게에서 일을 하니까 내가 봤던 게 아닌 것 같아. 어. 그지? 하루에 한 500kg 이상은 든다고. 내가 아는 애 중에 돈 개 많이 버는 애 있는데 걔 서른 몇 살인데 한 35인가 34인가 인데 걔는 집이 이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돈을 몇 천만 원씩 벌어. 그래서 막 바이크도 막 1억짜리 바이크 막 만들려고 하고 막 그런 애가 한 명 하나 있어 주변에. 근데 이건 좀 다른 케이스지. 여기서 일을 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TMI고. 하루에 한 500kg 이상은 나른다. 언젠가는 내 가게를 차리고 싶은 게 목적이다. 현재 시각은 10시 32분 아침. 집에서는 아내가 와이프가 깨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밥 먹으러 집으로 오라고 남편한테. 바쁘니까 이따 전화할게. 일어나자 항상 나한테 하는 말 집으로 와. 남편의 입장은 밥 먹는 동안만큼은 혼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여기도 PC방을 가네? 내가 봤던 자료가 아닌데 이 남자도 PC방으로 가네? 내가 봤던 건 고딩 엄빠 같아. 근데 그 남자도 PC방을 갔는데 이 남자도 PC방을 가네. 내가 봤던 거구나. 근데 좀 더 자세하게 나온 거구나. 내가 봤던 거 맞나 봐. 이 남자가 또 배달도 한대. 근데 이왕 봐버린 거니까 내가 처음부터 걸릴 수 있었으면 걸렀을 텐데 그냥 이왕 봐버린 거니까 봐야 될 것 같은데. 집이 환경이 나쁘지 않은데. 한 28평 정도 돼 보이는구만. 28평? 26평? 애기한테 영양제 먹이고 애기가 삼키기에는 너무 크다. 영양제가 약간 애기를 방치하는 듯한 모습. 집에 CCTV 해놓으니까 요거 애기가 쓰레기통에 영양제 갖다 다 버리네. 지인 일 도와주러 스크린 골프장에 출근하고. 야 이거는 집에다가 좋게 얘기해야 방치지 나쁘게 얘기한 건 좀 약간 학대지. 그치 이건 학대지. 아 유기한 거는 말이 안 되지. 유기했다는 거는 최악이야 최악. 애기를 유기했다라는 거는 그냥 버린 거잖아. 근데 버린 건 아니고 그냥 집안의 어떤 울타리 내에서 이렇게 방치해 놓은 게 학대가 돼버리는 거지. 애기가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놔두는 건데 이거는 자기 자신한테도 좀 대입을 해보면 답이 나와. 나 5살 때 기억도 안 나 솔직하게. 근데 5살 애기한테 집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몇 시간 동안 놔둔다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 애기가 호기심 때문에 뭔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렇잖아. 뭐 그냥 리모컨 같은 거 만지작거리다가 건전지 건한데 건전지 갖다가 삼키면 어떻게 될까? 뭐 내가 막 전기인간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막뭐 건전지 삼켜버리기도 하고 막 별일이 다 일어나. 애기들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건전지를 먹었거든. 아니 난 집에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안볼때 몰래 먹었어 건전지를. 그래가지고 그냥 웃으면서 엄마한테 건전지 먹었다고 얘기하니까는 엄마가 그냥 장난이지 이러다가 건전지 먹어서 삼켰어 이러니까는 난리 났었지 그때. 그래가지고 동네 이렇게 체한 거 이렇게 그 해결해주는 아주머니가 있었거든. 급체 이렇게 문짝에다 급체 붙여놓은 그런 집들이 있었어. 그렇게 해갖고 그 아줌마네 가갖고 그 아줌마가 해가지고 토하게 해갖고 빼냈지. 옛날에는 그런 집들이 있었어. 급체 한거 이렇게 빼내게 해주는 집. 아무튼 뭐 얘기가 너무 샜는데 미안합니다. 그 아줌마 손가락 딱 넣었더니 바로 그냥 나와버리던데. 넘어갑시다. 근데 내가 그 건전지 먹었다 그래도 똥으로 나왔을 거야. 내가 지금 기억이 나는 거 보면 한 6살? 7살? 그때쯤이었으니까. 아무튼 이제 오은영 박사님도 좀 미간이 많이 찌푸려졌어. 이거 진짜 좀 뭔가 애기한테 이러면 안 된다.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것 같아. 학대다, 이거. 카톡 내용이 이러네요. 오늘 왜 그렇게 물건이 없어? 평상시에 절대 그렇게 하지도 않잖아. 늦게 끝내라고. 나랑 잘해보겠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평소대로 내면을 보여주기 싫어서 감추는 거야? 일찍 퇴근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의심하나 안 해. 뭔 말이야? 남편이 정치한다고 생각을 했나 보다. 그냥 정말 평소보다 빨리 일이 끝나서 그런 건데, 우리의 트러블은 남편이 집에 자꾸 안 들어오려고 하고 늦게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서 신청을 한 거고, 우리 부부간에 어떤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이 오은영 리포트에 신청을 한 것인데, 촬영 카메라 다 달고 이제 촬영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 갑자기 가정에 소홀하지 않고 잘하는 것처럼 연극한다라고 지금 정치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카톡을 보낸 거구나. 그지? 그 내용 맞잖아. 평상시 절대 그렇게 하지도 않잖아 라고 하잖아. 평소 이 와이프의 생각은 평상시처럼 늦게 끝나고 나한테 소홀하고 내가 서운했던 모습들이 카메라에 다 담겨야 나의 이 마음에 공감을 해줄 텐데 그런 모습이 드러나질 않으니까. 나오잖아. 촬영 때문에 일찍 퇴근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의심하나 하네. 실시간 위치 GPS도 있고. 다 단속을 하는구나. 업무 전화부터 사적인 통화까지 전부 다 체크하고. 부부가 통화 녹음을 듣는 동안 아이는 거실에 혼자 남겨져 있는데, 침대 올라가기만 했는데 혼나나기. 왜? 왜 안방에 부부가 쓰는 침대에 왜 애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보통 애완견한테 그러지 않냐? 왜 그러는 거지?
뭔가 애가 한참 어리광 많이 부리고 그럴 때라서 이제 그 한번 받아주면은 끝도 없고 하니까 그런 이제 그 교육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엄하게 대하는 이유가 있겠지. 이 모든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한다. 일 끝내고 왔으니까 아이 좀 봐주면 안 되냐고. 나 일하잖아. 일하면 다 되는 거냐? 일은 원래 네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외적으로 집에 와서 또 네가 또 일을 해야 될거 아니냐? 근데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와이프는 어떻게 자랐느냐? 오빠랑 엄마한테 많이 학대당했었다. 근데 이제 남편은 이런 걸다 알고 있지만 내가 감당하기 힘든 거다, 이런 게. 거기다 이제 부가적으로 대행 배달도 하는구나. 집에 영양제가 무지하게 많네. 4시간 자고 밥도 한끼안 먹고 나가는데 사고 날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다가 예전에 교통사고 당해갖고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었다. 나한테 중요한 게 뭐냐? 남편의 건강이다. 너무 이분을 나쁘게 볼건 아니다. 남편 걱정을 많이 하잖아. 지금 너무 여자를 나 욕하는데 그렇게까지 욕할 건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걱정되고 뭐좀 사생활까지 이렇게 다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게 막 욕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아, 문제는 이거였구나. 배달 음식에 한달 150만 원에다가 나도 150만 원 쓸까 말까인데 150만 원을 한 달에 쓴다는 거는 먹방 하시나? 많이 쓰네. 많이 쓴다. 아니, 나도 150은 안 나가. 나도 150 안 나가. 150은 내가 최대로 많이 써봐야 150이야.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쓴다. 아, 근데 이거는 이제 비타민 영양제 같은 거를 이렇게 사가지고 그걸 또 파는구나. 남편은 500씩 버는데. 거기다가 와이프는 스포츠웨어에 돈을 썼다. 아직 열지도 않은 박스도 많다. 여기서 무너지네. 진짜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고, 최대한 좀 치우치지 않게 내가 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그게 무너지네. 와. 아, 나 여기서 무너졌네, 내가. 좋게 보려고 했는데, 좋게 안 봐진다. 아디다스 로고 같은 게좀 멋있다고. 아디다스 로고 멋있지. 내 옷에도 아디다스 로고 있잖아. 멋있잖아. 이거 멋있는 거 사실이야. 아디다스 로고 참잘 만들었어. 난 나이키보다 아디다스 로고가 더 좋아. 심지어 나이키보다 아디다스가 좀 디자인을 되게 잘 만들어. 최근 들어서 느낀 점. 아디다스가 근 3년 정도의 빠른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되게 잘 만들어. 디자인이. 아디다스가 로고가 멋있다. 공감합니다. 아디다스 로고 이쁜 거못 참지.
여기서부터가 나는 이 부부관계가 건강하지 않다고 느껴진다. 남편이 폭로하듯이 카메라 돌고 있을 때,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을 때, 너 뭐 저 스포츠웨어에다가 뭐 1,000만 원 이상 썼잖아. 너 뭐 건강 그 비타민제 사느라 1,000만 원 이상 썼잖아라고 이제 폭로하듯이 얘기해 버리면 부글부글 끓지, 열 받지. 근데 열 받는데 부부관계는 여기서 이제 끝나버리는 거야. 그거 이제 열 받는다 그래서 너도 이랬잖아. 너도 이랬잖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 너 이랬잖아 라고 얘기하면 그쪽에서 너도 그랬잖아 라고 해버리면 좋아질 거 하나도 없지. 서로의 잘잘못만 따지잖아. 그러면 이제 부부관계가 깨지는 거지. 끝이 안 나. 너도 이랬잖아 해버리면. 부부관계는 스스로 문제점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은 그거를 안 해야 돼. 줄이든가. 줄이고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지. 상대방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입 밖으로 꺼내고 얘기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그래 버리면 부부 관계는 거기서 끝나는 거지. 남편은 게임 아이템 구입에 100만 원 이상 쓴다. 너만 돈 쓸 줄 알아? 나도 돈 쓸 줄 알아? 나는 식으로 화가 났을 때 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변명이야. 돈을 버는 건 본인인데 난 이거 솔직히 변명 같아. 재밌었으니까 했겠지. 본보기 식으로 열받게 하려고 돈 썼다? 그 돈 자기가 버는 건데? 남자도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양비론자처럼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받네? 나도 열받게 해볼게 이러면은 안 된다고 했잖아 방금도. 정작 보는 본인이 힘들어서 힘들게 버는 돈들인데. 저 여자는 그냥 돈 쓰는 기계 아니냐. 육아도 제대로 안 하고 배달 음식 처먹이고 영양 배달 음식 처먹이고라는 표현이 좀 그렇다. 좀 격한 표현이네. 처먹이고 영양제로 메꾸고 어린이집 집안 보내고 어린이집 안 보내고 집에 하루 종일 방치시켜 놓고 볼일 보고 저녁에도 모른 척하고 주먹 마렵 너 진짜. 근데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를 겪는 부부들은 결국은 남자는 나를 좀 이렇게 일하고 왔으면 좀 대우해주고 남자 입장 그거 같아. 나를 좀 이렇게 가장으로서 위신을 세워주고 대해주고 또 직접 이렇게 내가 집에 들어올 시간 잘 저기 해가지고 요리도 딱 해가지고 차려주고 뭔가 그런 대우를 받기를 바라고 그런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남자는 이제 바라고 여자 입장에서는 뭐 돈 잘 벌어오고 또 집에 왔으면은 나도 좀 도와주고 나도 좀 도와주고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애기도 좀 봐주고 하고 싶고 뭐 그런 거 아닐까? 근데 이제 대외적인 시선은 그런 것 같아. 밖에 나가서 일 쎄빠지게 하고 와가지고 집에서 좀 쉬게 해줘야지.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또 설거지 시키고 빨래 시키고 애 보게 하고 딱 정의를 내려주자면 나는 그거 같아. 내 생각은
남편이 일단은 돈 벌어오는데, 근데 요즘은 밥 세끼 잘 먹이고 굶기지 않게 한다 그래서 만족하는 여자가 있을까? 생활의 수준이나 환경, 이런 것들이 올라감에 따라서 많은 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의 기본 욕구야. 그치? 주말에 한 번씩이라도 외식 안 하면은, 왜이 남자랑 이렇게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잖아. 그래서 일단 남편으로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계속 꾸준히 돈을 벌어줘야 돼. 그런 경제적인 그런 부를 담당을 해야 돼, 남자가. 그렇게 하고 집에 오면 온전히 편하게 쉴수 있게 해줘야 돼. 집도 좀 깨끗하게 해놓고 집안일을 여자가 한다면 그렇게 좀 해놔야 돼. 육아도 와이프의 담당이 되어야 하지. 다만 주말이나 뭐 가족끼리 어떤 뭐 어디 주말은 남편이 평일날 집에서 잘 쉬게 해줬으니 주말은 이제 외식도 하고 아니면 뭐 주말에 이렇게 뭐 놀러 가고 가족들끼리 뭐 그런 건좀 남자가 담당을 해주면은 서로 밸런스가 좀 맞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 자. 부부 관계에 지랄하면 안 되는 부부 사이 지랄하면 안 되는 남편상 돈잘범 달에 저축 그래도 미래 지향적으로다가 달에 저축 100 이상 생활비 제외하고 생활비 제외 저축 100 이상 가능한 경제력 100은 해야지 않을까? 나 이거 많이 기대치 많이 낮춘 건데. 둘이 같이 산다는 거는 둘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가 필요할 거 아니야. 아기가 생기면은 그 아기도 나중에 아기를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도 가고 아파트도 가고 해야 될거 아니야. 투룸에서 원룸에서 투룸으로, 투룸에서 빌라로, 빌라에서 아파트로 하는 그런 그 정도의 빌드업은 거쳐야 될거 아니야. 그러려면 적어도 저축 100만 원 이상 해야지. 적어도야, 이건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봤을 때는 한300 이상 해야 돼. 근데 300 이상 얘기하면 너무 현실성 없다 그러잖아. 그리고 주말에 한번 외식할 시간적 여유. 운전 담당. 정돈 해줘야지. 200으로 하자, 저축 200. 100만 원은 너무 적다 그러고, 300만 원 너무 많다고 하니까, 저축 200 정도 할수 있는 경제력을 갖춰야지. 이 정도만 해줘도 완전 대만족 아니야? 틀렸나 이게? 이 정도만 해줘도 남편한테 지랄하면 안 돼.
그러면은 부부 사이에 지랄하면 안 되는 와이프는 청소, 빨래, 그러니까 집안일이라고 하죠. 집안일에 흠 잡히면 안 돼. 집안일에 흠 잡히면 안 돼. 그리고 애가 있다면 애 정서적 차원의 교육. 이거 이제 가정교육이라고 하죠. 가정교육. 가정교육. 을 담당하고 남편 출퇴근 시 밥 차려야 함. 맞지? 이 정도만 되면은 서로 흠 잡히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만 되면 흠잡히면 안 된다. 이 정도만 돼도 이제 흠잡으면 안 돼. 집안일만 잘해도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은 집에서 나는 그 뭐 냄새나 뭐 청소도 깔끔하게 잘해놓고 빨래도 잘해놓고 정리 정돈 확실하게 돼 있고 이러면은 남편이 집 밖에 나가고 싶을까? 이게 되게 이상적인 그 부부상일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안 돼서 지금 저런 거잖아. 밥 차려 먹는 건 남편이 애도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있지 않냐고. 애가 아니라서 밥을 내가 차려서 먹는 게 아니라 대우를 해달라는 거죠. 내가 번 돈을 같이 쓰고 싶고 같이 노후를 보낼 생각이면 대우를 해달라는 거야. 집 밖으로 안 돌고 소비 안 할 거 다른 데서 소비 안 하고 집에다가만 이렇게 가정적으로만 소비할 거 아니야. 남편이 집에 못 들어와서 환장할 정도로 만들어줘야지 저런 다른 걱정도 없을 테고 서로 화목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치 그게 하나의 내조인 거야. 내조. 돈 벌어올란 얘기 안 하잖아. 아니면 아싸리 개인 담당을 할 거면 맞벌이로 가든지 똑같이 벌어오든지 똑같이 못 벌잖아. 남편이 400 벌어요? 400에서 500 벌어요? 그만큼 벌 수 있어? 못 벌잖아. 근데 이제 가정적인 남자를 원하면 다 제껴놓고 요런 거 우리가 다 제껴놓고 이걸 전제로 깔고 가야 하고 남자가 집에 들어와도 에너지가 넘칠 경우 집안일 돕고 설거지 빨래 돕고 애기 봐주고 하는 게 맞지. 예.
그지? 집에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천만 원 벌어 한 달에 능력 있는 남자지. 근데 능력 있는 남자인데 집에 이제 와도 에너지가 넘쳐. 집에 와서 그냥 계속 코 골고 자는 것도 아니고 막 피곤해 쩔어 있어. 그러면은 뭘 요구하면 안 되는데 막 에너지가 넘쳐 남자가 집에 들어와도 막 뭐 하고 싶어해. 그러면은 그때 남자가 집안일도 좀 도와줄 수 있고 그래야지. 집에 딱 왔는데 완전 녹다운 돼버리면은 내가 아까 얘기했던 딱 저렇게 가는 게 맞지. 주말에 한번 외식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와 운전을 담당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이게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내 생각을 얘기할까? 내가 너무 철없는 건가? 나는 집안일 일도 하기 싫네. 내가 먹은 거 설거지 이제 그 내가 먹은 밥그릇과 이런 것들은 옮겨다 줄 수도 있지만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 외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손대기가 싫네. 그러면 안 되나? 네, 그러면 안 되는 건가? 내가 고리타분한 건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는 다 얘기를 하고 나는 그러니까 내가 뭐 잘난 척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나를 깎아먹는 걸 수도 있어. 여자들이 보기에는 와 진짜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한 사람이다 라고 나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뭐 떵떵거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지껏 내 경험상 뭐 그런 거를 내가 못 해봤던 것 같아. 설거지 뭐 먹은 거 치우고 그냥 나한테 바랬던 건 뭐 결혼 안 해봤으니까 다 뭐 연애 돈 거 다 포함해 갖고 모든 데이터를 다 종합해 봤을 때 옷을 거꾸로 벗어놓지 말라 이 정도의 요구는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변기 커버 올리고 오줌 싸라. 양말 짝재기로 해놓지 마라. 그 정도. 그런 잔소리는 들었지. 예. 그래서 내 기준에 내 세계관에 저렇게 사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 나는 내 기준에 집안일로 달달 볶는다 남자한테 뭐 가정적이지 않다에 달달 볶는다 내 세계관 내 기준에는 다른 세계관의 이야기 같은 느낌이 좀 든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내가 여자 때문에 앉아서 싸지 뭐 오줌을 서서 싸건 앉아서 싸건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오줌을 서서 싸고 앉아서 싸고 그게 뭐가 중요해? 앉아서 싸면 앉아서 싸는 거야. 앉아서 싼다고 하남자라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커뮤니티에 약간 좀 이렇게 그 절여진 사람들이고 앉아서 쌀 수도 있고 서서 쌀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앉아서 싸라 라고 한다면 앉아서 쌀 수 있는 거지. 그게 불편한 것도 아니고 뭐 앉아서 싸면 전립선 안 좋다 그러는데 그거는 전립선이 애초에 안 좋은 사람이겠지.
앉아서 오줌 싸도 그냥 빵빵 나가. 그 나가는 데 있어서만큼의 그 배출량은 배출량과 배출 힘은 전혀 변함이 없어. 내가 느끼기에. 애초에 전립선이 안 좋은 사람들은 조금 뭐 앉아서 하는데 불편함을 겪겠지만 나는 불편함을 겪지 않아. 앉아서 하는 거 있어서. 배뉴 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게 자세가 중요하지 않거든. 어떻게 싸도 상관없어. 잡념감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근데 그 정도 요구하면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그 외적으로 뭐 내가 뭐 밥을 차리는데 뭘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나는 좀 미간에 인상이 좀 찌푸려지면서 이제 불만을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다 좀 맞춰주고 살았던 것 같아. 상대방이 다. 수저 놔달라고 하는 거 불편하냐고? 아니 뭐 수저 놔달라는 거 일도 안 불편한데? 수저 놔달라고 하는 거는 불편하지 않아. 수저 정도 놔줄 수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야? 수저 놔줄 수 있지. 다만 나한테 뭐 쓰레기 버리고 와라 라든지 뭐 그런 거는 이제 좀 그렇지. 밖에 나가서 뭐 좀 사와라 이런 건좀 그렇지. 먹은 거 상 좀 닦아라. 그것도 안 불편한데? 뭐 상 좀 닦을 수 있지. 상 닦는 게 힘든 게 아니지. 빨래를 좀 널어달라고 하는 거, 난 그건 좀 하기가 싫다. 앉아서 빨래를 개고 빨래를 접고 내 옷들 정리해서 정리해놓고 양말 접어서 이렇게 포개서 정리해놓는 거는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빨래는 못 널어줄 것 같아. 미안하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다. 근데 나는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적성이 안 맞으면 결혼을 하지 마. 각자의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정해져야 될 것 같아. 결혼을 한다라는 거는. 적성이 안 맞으면은 안 해야지. 강퇴했어 여러분들. 왜 내가 그런 거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결혼하면 안 된다고? 아니 왜 내가 결혼하면 안 돼? 아니 내가 나한테 결혼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왜 나한테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 내가 많이 바라는 게 아닌데 집안이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 그리고 나한테 결혼하지 말라는 사람들 자기들이 여자들도 아니야. 남자들이 나한테 결혼하지 말라 그래.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2세를 낳았는데 나와 닮은 똑같은 외모를 낳는 것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대를 물려준다는 게 그 나의 외모를 닮게 태어나면 그게 뭔가 약간 좀 그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나는 종족 번식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나는 종족 번식을 하면 안 되겠네. 오케이. 정관 수술을 내가 좀 생각해 볼게. 어떻게 내 정관 수술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 볼게.